딱 와서 앉잖아. 우금이 인덕이 있겠다 없겠다 딱 나와. 그냥 성향을 보니까 우리는 내가 타고난 사주에 인덕이 많으라는 사주들이 있어요. 인간으로 덕을 보라는 사주, 사주에 인간이 붙어서 그래요. 이 복은 나는 가만히 있어.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막 복이 들어와. 인간의 복이, 덕은 쌓는 거야. 내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덕을 올리는 거야. 인복과 인덕은 달라. 저도 인복 인덕 다 없거든요. TMI인가?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많은 분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을까? 인덕이 없을까? 그러게, 의외로 손님들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서 인간관계를 많이 물어봐요. 제 인간관계가 어떨까요?를 의외로 되게 많이 물어본다? 나 속으로 인간관계는 정해져 있어. 본인 사주에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향이 사람을 잘 따르고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주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잘 도와주고 그러면 당연히 뭐 어때요? 인덕이? 있죠. 근데 내가 고집불통해. 남의 말 안 듣고 내 잘난 맛에 살아. 그럼 그 사람의 인덕이? 없지. 딱 와서 앉잖아. 이분이 인덕이 있겠다 없겠다 딱 나와. 그냥 성향을 보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은 인덕이 있을 리가 없지. 근데 중요한 건 번외로 정말 나는 고집불통의 아집이고 막 정말 막 인생 막 살아. 근데 이상하게 인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이유가 뭐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사주에 인간이 붙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주에 인간이 붙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사기꾼이다? 언변이 너무 능해. 나쁜 사람이잖아 이 사람. 근데 주위에 사람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 사기꾼인데. 네. 그리고 주위에 더 웃긴 건 이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얘는 사기꾼인 걸 알아. 근데도 따로. 그거 참 희한하죠? 그런 사람들은 인덕이 좀 있죠.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사주에 인덕이 많으라는 사주들이 있어요. 인간으로 덕을 보라는 사주. 인복과 인덕은 달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인복은 나는 가만히 있어.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막 복이 들어와. 인간의 복이. 예를 들어 이런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 너무 잘 만났고 태어났다. 그건 인복이죠. 그렇죠. 형제가 너무 잘 나가는데 다 도와줬고. 그거 뭐예요? 인복이야. 그런 거는 내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복이 들어오는 거. 복은 뭐야? 나 가만히 있는데 들어오는 게 복이거든요. 덕은 쌓는 거야. 덕은 내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덕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랑 지금 피디님하고 저하고 안 세월이 1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덕을 쌓았잖아. 만나면 사이좋게 지내고 커피도 사주고 막 이렇게 덕을 쌓았잖아. 이건 덕인 거야. 서로 덕이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덕은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쌓고 받고 인덕을 주고받는 거고 인복은 난 가만히 있어. 난 가만히 있는데 자꾸 복이 막 떨어져.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직장을 닦았어. 일 더럽게 못해.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날 이뻐해. 그건 뭐예요? 인복. 그거는 타고난 성향. 나의 성품에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인덕은 내가 노력을 해야 쌓는 거야. 그러면 인간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내가 인덕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인덕이 있죠. 그러면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인복은 이게 선천적. 그치. 인덕은 후천적. 아, 약간 이런 거네요. 네. 인덕은 좀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인복은 운을 많이 타요. 예를 들어 잘 풀리는 시기가 있어. 그럼 그때는 인복이 막 따라 들어올 때가 있죠. 뭐 우리가 복 많이 받,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랑 똑같아. 근데 정해진 복이 아니고 기대해야 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덕은 쌓아야 돼. 인덕을 쌓는다 하잖아. 그럼 이제 인복은 본인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인복. 네, 근데 이제 네. 인덕을 쌓을 수는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려면 어떤 가장 큰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인덕을 잘 쌓으려면 말 그대로 내가 덕을 많이 쌓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도 나에게 그만큼 잘하죠. 근데 인덕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이만큼 덕에 통수한데 그게 인덕이 없는 거예요. 난 정말 여기 잘해줬어. 내가 뭐 덕순 PD님 만날 때마다 커피 사줬어. 근데 덕순 PD님은 나를 만나면 커피를 안 사줘. 그러면 그 인덕이 없는 거지 나랑. 아, 예를 들면 커피로 얘기를 든 게 아니고 그렇게 인덕을 내가, 근데 인덕이 태어날 때부터 인복을 타고난 사람, 부모 덕, 형제 덕, 친구 덕,
덕폭 이런 거 타고난 사람은 인복인 거고, 내가 인간이 노력을 했는데 인덕이 없다는 거는 내가 이만큼을 쌓아서 줬어. 근데 나를 이만큼 내가 못 받아. 뒤통수 많이 맞는 사주들, 아니면 뭐 이렇게 사기 당하는 사주들, 기갈고 이런 사람들은 인덕이 없는 거죠. 인복과 인덕은 다르다 보시면 돼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온순하고 사람을 잘 주위에 두는 사람들은 인덕이 많아요. 근데 리더, 카리스마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인복을 타고난 사람들이 많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죠. 그런 차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인덕은 노력형, 인복은 타고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인복, 인덕 다 없거든요. TMI인가요? 인덕, 인복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타고난 복도 별로 없는데 쌓아놓은 덕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돼. 누구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인복과 인덕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위를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따라오는 것들인 것 같아. 인덕이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 인간관계는 사실은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치를 좀 잘 보고 살아야 된다. 상대가 내가 이만큼 줬을 때 이 사람이 좋아, 같이. 그러면 그거는 인덕인 건데 잘못하면 뭐예요? 스토커예요. 동성이고 이성이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수위 조절 잘해서 살면 우리도 누구나 인덕을 쌓고 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